좋다. 이 바다 냄새. 자식아, 어디 해먹을 짓이 없어서 지금 못 가. 니 못 가, 자식아. 시침 때문에 누가 모를 줄 알고 이 도둑놈아. 뭐라고? 도둑놈. 뭔 놈아 이거? 그래, 이 도둑놈아. 니 말 다 했지, 응? 뭐 스트레스 풀리지? 그래, 아주 기분 좋다. 저 괜찮으시다면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좋아요. 춤을 잘 추시던데요. 잘 추긴요. 부산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말씨가. 네, 부산에 잠시 내려와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유학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지사가 부산에 있거든요. 아, 네. 아가씨도 부산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사 왔어요. 같은 서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실례지만 아가씨는 뭐 하시는 분인가요? 직장에 다녀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사회 선배가 되시는군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고국에 돌아온 첫 출발이 괜찮은데요. 아가씨 같은 분하고 춤을 출 행운이 다니고요. 전 서인정이에요. 인정씨요. 좋은 이름입니다. 전 백현우입니다. 미국에선 친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그냥 선물로 줘버리기도 하죠. 거짓말. 현우 씨 이름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현우 씨 성만 남는 거야? 조심하세요. 전 인정 씨 이름을 훔칠지도 몰라요.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럼. 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지? 좋은 집안에서 예절 잘 배운 사람 같아. 정중하고 깔끔하고. 네 더 놀다 오고 싶은 거 아이가? 예, 내일 출근해야지. 나 이래 봬도 집에선 착한 딸이다. 직장에서 성실한 직원이고. 아이고 여여우. 가자. 수고했어요. 아유, 날씨가 좀 춥네. 고생했어. 내가 봐. 아야. 피차. 피곤하게 이러지 말고 빨리 내 가방 내놓고 나갑시다. 아이고, 난 미치고 환장하네. 생사람 잡아도 유분수재. 봐라. 내 인상이 좀 더럽다고. 도둑놈 같아 보이나? 에? 그래, 이 도둑놈아. 끝까지 이럴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철구 씨. 예. 신원 확인됐으니 가도 좋습니다. 예. 어이, 봐라, 봐라. 네, 이래도 도둑놈이 가자스가. 에? 마, 학 자식을. 이 사람 정말 아닙니까? 그거 당신이 잘못 알았어요. 예. 앞으로 조심하거라, 자식아. 알았노? 네, 해결갑니다. 네, 그런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과장님, 파출소라는데요. 파출소? 네, 전화 바꿨습니다. 예, 제 직원 맞습니다. 온철은?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미스서 말이야. 부산역 앞에 그 파출소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파출소예요? 무슨 일이랍니까, 과장님? 그 어제 그 서울 본사에서 내려오기로 한 그 서원 말이에요. 예. 그 가방이랑 그 지갑이랑 몽땅 전부 그냥 도둑 맞은 모양. 자, 이건 뭐 부산에 온 첫밤을 그 파출소에서 보내게 됐다니 이거. 그 친구 신고 시간 뭐 거창하게 하네. 얘. 글쎄 말이야. 어서 다녀와요. 네. 네. 아이고, 김 회장, 먼저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서 회장님, 오늘은 참에 늦으십니다. 김가야, 누가 잘 되나 보자. 오야, 이 서가야, 두고 보자잉.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국부재강에서 왔어요. 최병찬 씨 모시러요. 네, 소통이. 최병찬 씨? 예, 제가... 만나서 반가워요. 서인정이에요. 최병찬입니다. 부산에 오신 첫날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가세요. 과장님 기다리시니까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어디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인사들 나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김경원 아이의. 예. 최병찬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땜했다 하이소. 네, 최병찬입니다. 최병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전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요, 뭐. 저 한 식구처럼 편하게들 지내요. 저 병찬 씨 자린 저쪽에. Qualcuno con tono da inutile santo era molto spiacente per me.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셨나요? 그 talento sublime per fare del male che c'è nella gente. 어제 집에 잘 가셨어요? 그럼요. 날씨도 좋은데 태정대 드라이브 안 가실래요? 어제 늦게 들어갔는데 일찍 들어가 봐야죠. 실 많이 큰데요. 그 대신 다음에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좋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복덕방이 딱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집이 서인정 씨 아버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주머니요. 이 집보다 더 흔한 집은 없습니다. 계약하실라 하면 이따 붙어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우회될도 모릅니다. 자, 그럼 사실 가시다. 네네. 다시 뵙겠습니다. 예, 꼭 가시다. 아유, 통과! 신혼집 보들어 왔는겨. 예, 좀 들어가시다. 좋은 집이 난리야. 야, 야, 좀 들어가시다. 야, 이 총각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 그치, 총각. 아,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진짜 이 집 어디 자식아? 내가 먼저 받는 거 모르나? 아, 저, 어? 아, 야, 음악! 전세, 전세 집 살자, 총각. 아, 저 하숙집을 구하는데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아, 그 성냥을 확 꺼내서 좋구만. 걱정하지 마라. 내 좋은 집 있어. 아, 야, 가자. 총각, 총각! 자취집은 안 되겠나? 어? 에이, 하숙집이 없으면 그 손 놓으시지 그랴? 어? 어. 들어가. 에이. 자, 자, 자. 들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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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아, 앉아. 저 하숙집이라고 그랬겠다. 가만 앉아. 영감님, 혹시 저 서인정 씨 아버님 되시는지요? 응? 아니, 우리 인정이를 어떻게 알아? 아이.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랬구만. 저, 최병찬입니다. 요즘 콩 밥을 못 드던데 왜 그러냐? 밥맛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 올해는 꼭 취직이 될 거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 뭐니? 오빠, 수염 좀 깎아야겠는데? 그래? 그 어떻게 하숙은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아유,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예, 예. 아유, 아, 그러시면 그 할 수 없지요,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저 다시 연락 드리지요. 예, 예. 예. 아이고. 하하, 이거 큰일인데, 응? 빈방이 없는 모양이죠, 아버님? 하, 이게 제 하숙을 놓겠다고 그러더니 금세 마음이 피곤한 모양이야. 에휴, 참. 이거 아무래도 야단 났는데. 혹시 아버님 댁인 빈방은 없습니까? 응? 아니, 그 자네 저 독방 쓰지 않아도 괜찮겠나? 아이, 그럼요. 뭐 다락방이라도 좋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아니, 누구의 에이튼가가? 어, 하숙생이야. 하숙생이라니. 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 하숙할 거야. 아, 인정이 왔냐? 네, 아버지. 인정 씨, 또 만났습니다. 어머, 어떻게 여기? 오늘부터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그렇게 됐다. 어, 임자, 저 인수증 오라고 그래. 들어와, 들어와. 예. 앉으세요. 예. 객들 와서 고생이 많네요. 이게 저 때문에 생활하시기 불편하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잘 됐죠, 뭐. 놀고 있으니까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눈치 안 보던 차에 형 씨 덕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인수야, 서울 총각이 울려주세요. 예. 저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세수해요. 말씀 낮추십시오. 저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차차 그러죠, 뭐. 저, 이거 갈아입으세요. 편할 겁니다. 아, 이제 고맙습니다. 어때요, 병찬 씨? 괜찮군. 얼마예요, 이거? 300만 원이에요. 병찬 씨, 나 이거 사줄 수 있죠? 스위스 호텔 가요. 내가 저녁 살게요. 거기 뷔페가 먹을만해요. 생각 없어. 화난 거예요? 내가 유란의 빈 마음을 보석 따위로 채워줄 것 같은 사람으로 봤다면 오산이야.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비싼 것도 아닌데. 비싼 게 아니라고? 그 목걸이 하나면은 유란이네 회사 근로자들 열 달치 월급이야. 매력 없어. 병철 씨는 안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평가하려 들지 마라. 많이 들어요. 네. 그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예, 저 할아버지와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만. 저런. 아, 그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네, 아닙니다. 전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 저분께서 모르시나? 철강업체를 경영하십니다. 엄마, 그러세요? 어? 아니, 무슨 회사인데? 네, 뭐, 청계천에서 철무점 하고 계시죠? 아이, 그게 기업체면 내 목동방은 주식회사인게. 그, 담배 가게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수입이 괜찮은 편이에요. 어디서 그런지 알아? 하지도 마라. 에? 자네 사정 알면은 시집을 터져 하나도 없네. 아무리 그럴까요? 아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인정 씨! 같이 가요! 가시죠. 먼저 가세요. 매일 출근길을 함께 다닐 순 없잖아요. 왜요? 회사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괜한 오해를 살지도 몰라요. 전 인정 씨 집에 하숙을. 부산과 서울은 달라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죠. 천천히 오십시오. 신데렐라 꿈은 잘 진행돼가고 있나? 기대하시라. 머지않아 내 꿈이 실현될 테니까. 네, 그러다가 현우 씨한테 꽉 쥐어사는 거 아이가? 넌 요즘 유행어도 모르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아이고, 가시나. 니 누마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서 좋다. 참, 누구 집에 하숙한다는 그 남자 어떤 사람이고? 멀고 쌀뜨물 같은 사람이야. 뭐라고? 쌀뜨물? 성실하고 일은 잘하는데 재미없는 사람 같더라. 좀 순진하셔. 순진하다고? 그럼어, 내 소개시켜줄래? 그런데 그 사람 생긴 건 괜찮은데 집안이 별로 같더라. 집안이 뭔 상관이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어떻노? 너 정말 후회하지 않지? 오, 가시나 별 걱정을 다 한다. 자.
손 잡으세요. 자, 가시죠. 영찬 씨, 내는 안 잡아 죽입니까? 아, 이거 미안합니다. 자. 인정 씨, 같이 가요. 왜 그래? 신발을 빠뜨리고 있다 아이가. 너 참 있잖아. 어디 병찬씨 저 좀 꺼내줄 수 있죠? 예 그러죠. 미안합니다 병찬씨. 아,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아프죠? 아니요, 뭐 이까지 끝이면 괜찮습니다. 예. 저희 왔어요. 아, 최영. 서울 총각.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요? 예, 저, 실수로 발목을 좀 삐었습니다. 조심하자, 우선. 들어갑시다, 최영.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아, 기대. 오빠. 예, 인정 씨. 어디 갔어요? 예, 담배 사러 가셨습니다. 다리를 편하게 둬야죠. 잠들어. 어때요? 한결 낫죠? 예. 이것 좀 먹어요. 전복죽이에요. 아, 뭐 이런 걸 다 환자도 아닌데요. 움직이지 못할 땐 이런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위에 부담이 없어요. 자요, 들어요. 고맙습니다, 인정 씨. 미안해요, 병찬 씨. 저희들 때문에. 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발 덕분에 이렇게 인정 씨에게 간호까지 받고 말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이 현우 씨 뵙고 싶어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인정이 보고 싶어하죠. 인정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어쩜 말이야. 한 3년 미국 지사에 근무 나가야 될지도 몰라. 물론 우리 결혼해서 함께 나가야 되겠지. 어머, 근사해요. 외국에 나감 얼마나 좋을까. 인정해. 사랑해. 어머, 동자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밀린 빨래 좀 할까 했어요? 비켜요. 제가 할게요.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아이, 아닙니다. 뭐 이제 붕대도 꼭 풀 텐데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 아이. 빨려.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래요. 그래.
예, 여보세요? 예, 잠깐만요. 인정아, 전화다. 누구야? 가끔 전화 오는 그 남자인데. 어머, 현우 씨? 여보세요? 현우 씨? 거기 어디예요? 그럼요, 나갈 수 있죠. 그래요, 거기서 만나요. 아니, 자네 그런 딸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라는 게야? 지금 들어오십니까? 바람 좀 쐬려고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답답하기도 할 게야. 자, 그럼 난 먼저 들어가네. 네, 네 아버님. 네. 어젠 좀 늦으셨던 모양이죠? 사귀는 사람하고 송정이 해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이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쩜 저 외국에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이가 한 3년 미국 지사에 근무 나가게 된다나 봐요. 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바이시대. 괜찮은 거 같니? 괜찮더라. 색깔도 좋고. 현우 씨가 마음에 들어 할까? 아이고, 가시나. 현우 씨한테 애지까지 잘 비고 싶은가 봐. 너도 사랑 한번 해봐. 다 나처럼 된다고. 네 결혼 날짜는 왜 됐노? 현우 씨 어머님이 빨리 잡으려나 봐. 그지 부모님들은 어떻드노? 네 시집살이 시킬 것 같진 않드나? 아직 못 뵀어.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했어. 아, 드디어 신데렐라가 탄생되는구나. 니는 좋겠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너도 적어도 쉽고 한번 신데렐라가 돼보시지 그래? 그럴까? 적어도 괜찮지? 괜찮은데 뭐. 들어가 오제. 그래. 저건가? 이쁘다. 야다. 괜찮은데 뭐. 미스터 백선님 좀 보세요. 네. 어서. 끝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어. 난 인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정말이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가 두려웠어. 왠지 알아? 난 인정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쁜 자식. 사기꾼. 인영 씨, 웬일로 이 밤중에?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명숙 씨와 싸우기라도?
사귀게 된 사람과 헤어졌어요. 아, 그래요? 이별은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에 다시 세순이 돋을 겁니다. 그럴까요? 또 어떻게 압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날지요. 주무세요. 예, 인정 씨도요. 빌려주시던 잘 썼습니다. 아, 오늘이 월급날이었구만. 근데 이잔 없습니까? 얼마나... 한 농담이에요. 에, 근데 병찬 씨를 이번에 서울 본사에서 다시 끌어올릴 모양이에요. 에, 이번에 서울 본사에서 대거 인사 이동이 있는데 아마 병찬 씨도 새로 발령을 받을 것 같아요. 어제 서울 본사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식사 중이시군요. 아, 되는 거 웬일이야. 식사지만. 아유,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하죠, 뭐. 저, 이거 지난달 밀린 하숙비하고요. 이번 달 하숙비입니다. 아니, 벌써 월급날이 됐나? 그거 왜 이래. 아, 근데 이건 뭐야? 예, 이게 저 아버님, 어머님 내일 한 번씩 샀습니다. 아, 뭐 이런 거 다 샀어. 아, 왜 이걸 잠정 보온 메리아냐? 예, 한번 보십시오. 자네,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자네? 예? 아이씨, 아닙니다, 뭐. 아, 얼굴에 딱 서 있는데 그래. 말해, 어서. 아, 빨리 말해. 할 말 있음. 저, 아버님. 인정 씨 결혼은 언제쯤 시킬 작정이신지요? 응? 절 보자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병찬 씨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결혼 얘기는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혼할 거는 거 아닙니다. 인정 씨, 내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뜻했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전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인정 씨 사랑합니다. 가진 건 없는 놈이지만 인정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 전 병찬 씨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제가 싫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에겐 꿈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저 면접 보러 모레 서울 올라가야겠어요. 그래, 어떤 돈이 있고. 근데 그럼 회사 어디라고 했지? 저 본사가 서울시청 뒤라고 했죠? 예. 아, 최영. 내 합격된다면 최영한테 크게 한턱 내겠습니다. 자신이 없었는데 최영댁에 많은 용기가 생겼어요. 아닙니다. 서울 총각 요즘 통 왜 말이 없어? 잘 웃지도 않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눈에 때마다 안 보여? 저 알아먹겠대요. 인정아. 응, 오빠, 들어와. 너 밥 안 먹어? 나중에 먹지 뭐. 최영 때문에 그러니? 불편하잖아. 결혼 얘기까지 들었는데. 최영 괜찮은 사람이다. 선량하고 성실하고 그만한 사람 없어. 아까운 사람이야. 놓치지 마. 아유, 오빠. 인정이 너 결혼에 대해 뭐 보상 심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집에서 가질 수 없었던 거 결혼할 남자에게서 얻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니야. 나 그런 생각 안 해. 난 누구보다도 널 잘 알아. 신데렐라 꿈 같은 건 버려. 유리구두 신겨줄 남자가 행복까지 가져다 주진 않아.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거야. 진짜 남자를 알아볼 줄 모르는 여자는 진짜 결혼도 못한다. 최영은 진짜 남자야. 오빠가 병찬 씨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 아, 잘 알지. 함께 생활하는데 그것도 모를까? 최영, 본사로 올라갈지도 모른다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신세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병찬 씨, 수고 많았어요. 참 이거 서운합니다. 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섭섭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잘 가세요, 병찬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미스서, 그럴 게 아니라 미스서가 직접 배웅 좀 하고 와요. 괜찮습니다. 아, 무슨 소릴. 사람 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참, 그 병찬 씨 미스서 부모님한테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과장님. 네. 서울 총각이 가고 나니까는 집안이 허전하네요. 정들면 이별인 게야. 근데 인수한테도 전화 없었어? 면접 잘 봤다고 전화 왔습니다. 아이고, 취직이 돼야 할 텐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어쩐 네. 일로다 이게 우리 집까지. 네. 근데 병창 씨가 안 보이네 얘. 한 시간 전에 인정일 안 나갔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아, 저 최병찬 씨 말입니다. 그 알고 봤더니 우리 회장님 손자라 얘. 이게 정말인가요? 아, 예. 그러지 않아도 그 서울 본사에서 병찬 씨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저 오늘 본사에서요 공장 가동 평가 회의 하러 온 간부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예. 저 최병찬 씨한테 인사하려고 말입니다. 오,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 하숙을 하고 있던 최군이 그러니까 국보 그룹의 회장의 손자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그 회장님께서 직원들 그 눈치 못 채게 어떤 그 언질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또 말하면 잔소리지? 결혼하겠다고 목을 매는데 애상도하면서 무슨 말이 없었겠어? 그렇겠지요. 딸 잘 둔 덕에 호강하겠어요, 영감. 근데 최 회장하고 사돈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응? 그런데 서울 총각이 왜 회장 손자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글쎄, 모르지. 이 바다를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내 주위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우쭐해 했었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여자들이 좋아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조건이었다는 것을. 조건이라뇨? 그 후론 나 자신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까지 어떤 조건도 내보이지 않기로 했었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네요. 향수를 뿌리지 않은 진실한 냄새를 가진 그런 여자 말입니다. 어쩌면 인정 씨는 제가 원했던 그런 여자는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보여준 따뜻함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다른 여자와 했었죠. 결국 이혼했지만요. 형의 불행한 결혼을 보고 전 거짓 없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고. 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청혼한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얘기했을 텐데요, 병찬 씨. 인정 씨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걸 내보여주지 못하는 제 기분 결코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선택한 결혼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부산에서의 추억 잊지 못할 겁니다.
자, 악수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병찬 씨도요. 아 참, 서영은 꼭 취직될 겁니다. 과장님 저예요. 곧 회사로. 조금 전에 개찰인 병찬 씨가요? 그게 정말...